쭉쭉 달려줘야 됩니다. 그냥 쭉 보면서 천천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딱 하나 특이점은 있어요. 장면이 있었거든요. 이 이유인가요? 네, 또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으니까 샌드박스처럼 꼭 박인수 선수가 1등하지 않아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있겠죠. 대감님 옆에서 시은님이 뭐 먹으면서 웃으면서 눈치 봐요라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선수가 압박을 주고 싶었었기 때문에. 뭘 뭐야? 네. 서로 다 앞뒤 다 봐야 돼요. 네. 멀티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그럼요. 왜냐면 저희도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는 게 저희도 리뷰하는 사람 있고 먹방하는 사람 있고. 맞습니다. 저희도 멀티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 저희도... 보고 싶은 거 보세요. 아니 먹어 괜찮다니까 진짜 먹어. 먹어 맛있게 먹어. 쭉 올라오면서 순위가 하나씩 하나씩 높아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아 요렇게. 하나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이 1등부터 8등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문호준 선수가 노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문호준 선수가 자석을 찍어 놓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이 해야 돼. 나 삼할게 여기서.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먼저 해. 하나 쓸게 지금. 가지 마봐. 가지 마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앞쪽으로 괜히 나갔다가 다른 선수들이 자석을 발동시켜 버리면 역전을 당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네.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떻게? 네. 가랄 때 가고 가지 말랄 때 안 가면 됩니다. 그게 팀이죠. 자꾸 하나생명 팀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래서 가? 가지 마? 네. 질문이 많아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무른 선수가 정리해서 가지 말라 그랬어. 가지 마. 그랬잖아요. 성빈 선수가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가요? 가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게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내가 요즘 개인 방송 못 켜서 이러는 것도 있는데 락스 입장에서 사실 지금 2승이잖아요. 하나 2승과 락스 2승이 마지막 경기에 붙어서 결승 직행을 이제 놓고 싸우는데 거기서 만약에 하나가 이기면 락스 입장에선 이번 4강 진짜 두 달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결국 풀업 가서 확률적으로 만날 만한 팀을 생각해보자면 샌드박스입니다. 그런데 락스한테 절대 쉽게 지진 않을 거고 그래서 락스는 되게 지금 2승 해놓고 기분이 안 좋을 만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지금까지 김대금 해설위원이 했던 예측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있을 경기에서 하나생명에게 락스가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샌드박스가 붙어서 샌드박스가 이기고요. 샌드박스가 다시 플레이오프에서 락스를 잡은 이후에 결승에 가서 하나생명 e스포츠를 만난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 부분 클립 따주세요. 클립 따...